인천시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이천시연합회 이재경 회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이천시연합회 윤상원 회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쌀 전업농회 이희범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율명농협 박병건 조합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사이신 염규종 수원농협조합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농협중앙회 이사이신 이재형 평택축산농협조합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김종국 마장농협조합장님과 12분의 이천 관내 조합장님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문 모심길 농작업 대행시연회를 주관하신 우리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고 명품 쌀의 고장인 이곳 이천에서 드문 모심길 시연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최신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님과 김석철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드문 모신길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드문 모신길 제1회 대회는 작년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백산 농협에서 저희 처음 시연회를 했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인 만큼 더 성숙된 분위기로다가 우리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해야겠다는 이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박병건 조합장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드문 모신기는 기존 농사 방식과 비교하여 보면은 생산량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오히려 더 생산량이 증수가 될 수 있는 농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농법입니다. 드문 모신기는 그 말 그대로 모를 드물게 심는다는 뜻으로 기존 농법이 평당 80주를 넘는다면 심는다면 50주에서 60주 정도로 줄여서 모를 심는 농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아까 그 백산농협의 우리 강호조합장님이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존에 이한기를 내는 몇판 100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거를 30개 정도면은 그 이 동일 면적에 이렇게 모신기가 가능하다 이런 그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것이 그만큼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뭐 노력도 절감되고 이런 그 좋은 그 이 그 농법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도복이 심한데 이 그 드문 모내기로 성장된 변은 별로 그렇게 도복이 되지 않는 이런 튼튼한 그 줄기를 그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드문 모내기에 대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를 좀 확산시키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좀 정확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촌진흥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노동력이 약 27% 정도 절감이 되고 헥타당 약 63만 원의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이 알려지면서 드문 모신기 재배 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44.7헥타르가 늘어난 6,0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농촌진흥청과 협력을 하여 드문 모심기를 비롯한 각종 최신 농법을 보급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파종과 이양 농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법이 농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기술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매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드문 모심기를 활성화하고 농업소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합장님과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1일은 절기상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고사리손 하나도 아쉽다는 농번기를 맞아 현장에서는 농사 인력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 농협은 이러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만 전 임직원이 농촌 일선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면서 올해 전국에 220개의 농촌 인력 중개 센터 등을 통하여 약 270만 명의 도시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현장으로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수입 원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농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농촌 현장의 근심과 걱정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농협은 농업인 여러분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료, 농약, 사료 등 주요 농축산물 자재 가격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이외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사업과 작목별 생산 단계 단체 지원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이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농작업 대행 등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 앞으로 변함없이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백년 농협의 비전 아래 농업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방금 영농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조합장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고 있는 중그이 자재값 중에 하나가 비료 가격 인상과 또 최근에 정말 그이 많이 농민들이 원하시고 조합장님들께서 원하시는 쌀 시장 격리에 대한 거 이런 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는데 비료값 인상에 대한 거는 그 농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정부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농정활동을 지금 저희 중앙의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내일 그 예산심의 거의 이제 증액분을 심사를 하는데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하는데 아마 좋은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격리도 아마 조만간에 추가로 격리하는 것을 발표해 주실 것을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늦지 마쁘게 또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비료 가격 보조 관계 또 시장 격리 때문에 다녀서 우리 저 정책을 거의 발굴해서 집행하는 이런 의원님들이나 의장님들을 만나뵙고 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민조합원들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우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농협중앙회나 어떤 정부기관이나 또는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드문 모내 계신 시원회가 정말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모든 농민들이 드문 모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천에서 하게 된 것은 아마 이천 관내 많은 조합들이 여기 조합장님도 다 와 계시지만은 드문 모내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더 나아가 전국 관내 우리 농민 정원들이 드문 모내기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시연회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시고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농촌진흥청 김두호 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차장 김두호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희 새로 부임하신 조재호 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 대한 축하도 해드리고 또 농업인과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를 갖고 됐습니다만은 국회 일정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대신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연락을 받아서요. 제가 뭐 축사를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천 하면은 저희들은 뭐 명품 쌀의 고장, 임금님 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그동안 일본 품종, 우리 고시이까리, 아끼발이라고 불렀던 추청벼, 이 품종이 주로 이루어서 우리 임금님 쌀표를 대신했는데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2017년도에 제가 식량과학원장 할 때입니다만은 조생종인 해들벼 그리고 추청벼를 대체하는 중망생종 알찬미를 개발하는 데에 우리 이천시, 이천시에 갔네 농협, 또 이천시 센터 그리고 우리 농업의 주인인 농업인들과 함께 육성을 해서 지금은 거의 고시이까리하고 그 다음에 해들벼, 추청벼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우리 이천시 농업인들과 이천시 갑내 시와 농협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드문 모신기 작업대행 시연회가 오늘 우리 농협하고 이렇게 의미있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하고는 지난 2017년도부터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 그리고 또 농협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국망이죠. 또 자금 이걸 결합해서 우리가 농업농촌에 함께 기여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왔었고요. 지난해 또 우리 이성희 회장님이 부임하셔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획기적인 우리 농업기술이 현장 보급화가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가야 할 디지털 스마트 농업 이걸 함께 구축해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노동력 문제라든가 생산비 문제 이런 경쟁력 갖추는 기술을 함께 가자 해서 지금 이성희 회장님께서 선두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이천시 우리 송석준 의원님한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농업농촌에 관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이성희 회장님이 부임해서 60주년 농협이죠. 개원 60주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슬로건이 농협다운 농협, 또 존경받는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이런 슬로건 아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축하드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은 금년도가 개청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금년 한 해입니다. 저희들한테. 또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농원인과 함께 또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 배고픔을 해결하는 녹색혁명, 그 다음에 사계절 농업인 백색혁명, 또 품질로 경쟁력 높이는 품질혁명, 최근엔 지식정보와 관련된 지식혁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가 디지털 농업, 스마트 농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함께해 주신 우리 농업인들한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늘 또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농협, 또 관계 지방자치단체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래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더 생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무인 자동화, 스마트 농기계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달성이 되면 상당히 농업 현장에서 더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 저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기술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연하는 드문 모신기가 2017년도, 18년도 이렇게 우리 백산 농협에서 많은 역할을 해봤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식량원장 할 때 전국 도농업 기술원을 통해서 전국에 가능한지를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은 아마 통계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지난해에 22만 헥타르, 금년도에는 한 25만 헥타르 정도가 드문 모신기를 농업 현장에서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43%의 생산비 절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농지의 겨재면 면적이 한 72, 3만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70만 헥타만 재배한다래도 5천억 내지는 6천억의 생산비가 절감되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빨리 농업 현장에 보급이 되고 확산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진정한 소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류기간 또 이런 것을 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아까 전용 육류 상자 개발, 또 이항기에 있어서도 성능을 높여야 되니까 농기계 업체, 아까 우리 현장의 농협의 기계 하시는 이런 조합들하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안정된 드문 모신기 재배 기술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 보니까 금년에도 풍년이 될 걸로 믿습니다. 날씨에 여러 가지 또 태풍도 오고 재해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만은 우리 관계기관 농업인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모든 재해를 극복하고 가을에 요새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식량 위기 문제인데 우리나라만큼은 식량 위기 문제가 없는 대풍의 쌀 농사가 되기를 여러분한테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간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축사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너무 기쁘고 멋진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고향 집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옆 동네가 제 자란 마을인데요. 어머님 고향 마을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 날인지 일면 오니까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농업 대통령 이성희, 대한민국의 농협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들 지도자들께서 다 같이 한 자리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김두호 우리 농진청 차장님께서 사실 제가 그 농진청장님이 제 고시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같이 보는가 했는데 오늘 아마 국회 예결위 참석 때문에 우리 차장님 오십니다. 김도 차장님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김석철 우리 원장님, 경기도청의 농업기술 원장님으로 우리 자리 특별히 귀한 걸음에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함께 해주신 내백기빈 여러분 충심으로 예, 환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업 지도자들 중에서도 특히 뭐 우리 전국 각지에서 우리 조합장님들이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도 오시고, 예, 김제에서도 오시고, 경주에서도 오시고, 예, 포천에서도 오시고, 예, 철원에서도 오셨죠. 예, 정말 환영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두문모 심기 시연의 우리 오늘 행사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바로 생명줄입니다. 아, 과거 선대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산업혁명이 또 많은 새로운 기술 변화가 오더라도 역시 농업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농심은 또 천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농업인들의 땀 흘리는 곳에 교실이 있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그 존경하고 받들고 실천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발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는 이제 우리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지만 저는 어릴 적에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이맘때 아버님을 여의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직접 농사를 진 경험이 있습니다. 예, 동생들 어머님 모시고 그때 제가 이렇게 줄을 내고 손으로 심던 그 모심기가 엊그제 같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친구 우리 논에 가서 2학기로 같이 또 모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우리 농촌 부문에서 엄청난 기술 혁신이 있게 됩니다. 예, 품종 우리 이제 해들미와 알짠미가 우리 이천에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국산 이제 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으로도 보급되고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텐데요. 이런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이렇게 두문 모신기 영농 기술 그리고 또 이제 농자재 기술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로 다시 또 우뚝 설 날이 얼마 저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택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농업 부문에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곳은 율면입니다. 율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저쪽 서쪽으로 보이는 산이 마이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마이산이라는 산은 한남정맥과 군북정맥의 중심에 있는 바로 산입니다. 금강 이북과 한강 이남에 있는 모든 산들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저 마이산에서 펼쳐지는 이 율면 땅이야말로 예, 자고로 가장 정말 그 이 농업하기 좋은 동네고 또 최우수 이 농산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과거에 새마을운동 시절에 증산항도 배출한 또 가장 부지런하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또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이성이 농업 대통령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농업 지도자들께서 오셔서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또 이 율면에서 또 더 아주 멋진 우리 농업 부문의 성과가 올해 많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바로 우리 여러분 농업인들이 원하시는 진정한 농업의 발전, 농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또 보필하고 법으로나 또는 예산으로나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특히 율면 우리 농업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께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이제 코로나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코로나가 이제 거의 극복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건강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다 이겨내셔서 풍년 드시고 또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알찬 성과가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축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